그럼 저 또 시작해야 되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저, 그 301쪽입니다. 역겨움을 관찰하는 죄입니다. 자, 역겨움은 염오라고 이야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게 딱 논리적으로 딱 맞죠? 그죠? 빵 터지면은 엄청난 공포가 생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구나. 저 삼계가 유효 화태이구나. 그죠? 불 붙는 집과 같구나. 그죠? 머리에 불 붙은, 그죠? 그걸 꺼야지 하는, 그죠? 예, 그런, 그죠? 위험을 관찰하는 죄가 생길 거고, 그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그죠? 뭐, 삼계에 대해서, 혹은 유의법에 대해서, 그죠? 혹은 오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염오의 죄가 생기겠죠? 염오, 역겨움. 역겨움 하면 뭐를 생각을 했습니까? 전봇대. 그죠? 전봇대 밑에 뭐? 그죠? 누가 밤새도록 있잖아요. 예, 그 맛있는 거, 비싼 거 있잖아요. 잔뜩 묵고 새벽에 집에 가다가 그 왜 토해냈어요. 그죠? 예, 그걸 보면 아침에 새벽에 조깅하러 나가 그걸 보면 기분 좋죠. 그죠? 아니죠. 그걸 보면 구역질 나죠. 그 구역질. 그죠? 그래서 염오는 그죠? 역겨움, 구역질. 뭡니까? 사르트르의 구토. 됐죠? 그래서죠. 자, 역겨움을 관찰하는 죄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가 이와 같이 모든 상카르들을 위험이라고 볼 때 모든 존재, 모태, 태어날 곳, 아르마리, 그저 중생에 거쳐서 자, 부서지는 모든 상카르들을 역겨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죠? 마치 찢다구따 산의 기슭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황금백조의 왕이 천민촌의 입구에 있는 더러운 웅덩이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일곱 개의 큰 호수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이 비유야말로 뭔가 아침에 전봇대 밑에 그거 됐죠? 그죠? 예? 그죠? 천민촌 입구에 더러운 웅덩이 뭡니까? 예,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 밑에 누가 그죠? 왜 해놓은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수행자 백조도 위험이라고 분명히 본 여러 가지 상카르들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다. 수행하기를 즐거워하여 수행 즐거워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직 일곱 가지 관찰을 즐거워한다. 됐죠? 그죠? 여기서 일곱 가지 관찰은 좀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우리 물질을 일곱 단계로 관찰하는 게 있었죠, 그죠? 예, 뭐 앞에 그죠? 그 명상 지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또 정신을 일곱 단계로 관찰하는 것도 있었죠, 그죠? 그거로 봐도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앞에 무상고, 무아, 염오, 이욕, 해탈, 염오 이욕, 소멸, 방기 됐죠, 그죠? 예, 그 일곱 가지를 예 봐도 되겠습니다. 자, 마치 짐승의 왕인 사자를 황금 옥사에 가두었을 때 절구하지 않고 그 범위가 삼천여자나 되는 히말라야를 절구하듯이 수행자 사자도 세 가지 선처의 존재를 절구하지 않고 오직 세 가지 관찰을 절구한다. 세 가지 선처의 존재, 그죠? 요게 새끼 무새끼의 선처의 존재 있잖아요. 예, 그걸 절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세 가지 관찰을 절구한다. 세 가지 관찰은 뭡니까? 예, 무상고 뭐 하겠죠, 그죠? 어머요. 그죠? 자, 전신이 희고 일곱 군데로 쓰고 신통 변화를 가졌고 하늘을 나는 찌따단따라는 코끼리의 왕이 도시 가운데 머물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히말라야의 차단따 숲의 못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듯이 그와 같이 수행자 코끼리 왕도 모든 상카르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음이 아니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보면 평화로운 경지, 즉, 뭐 열반이겠죠, 그죠? 이거를 절구하여 그곳으로 기울고 향하고 기댄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가 끝났다. 뭐, 이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뭐,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반갑니다. 빵 터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읽어보면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그죠? 공감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죠? 우리 공포의 지혜나 그죠? 그 뭡니까?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아니,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나, 그죠? 이 염오의 지혜는 빵 터졌을 때, 그죠? 우리가 그 반갑냐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긴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4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는 이전의 두 가지 지혜, 즉,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와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와 뜻으로는 같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공포로 나타나면 하나이지만 세 가지 이름을 가진다. 이것은 모든 상카르들을 공포로 보기 때문에 공포로 나타남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 상카르에 대해서 위험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 상카르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라는 이름을 얻는다. 성전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쓰러졌다. 공포로 나타남에 대한 통찰지, 위험에 대한 지혜, 역겨움.
이 법들은 뜻으로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 빠져삽니다. 막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만 봐도 그죠? 예, 방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해체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신물질이 예, 해체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예, 봐야 여기서 공포, 위험함, 예, 역겨움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까지는 그죠? 우리가 일종의 이제 두려움 있잖아요. 예, 그 상카라 대해서 그죠? 엄청난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두려움과 위험함과 역겨움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진정으로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6번에서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나타나면 되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입니다. 이 역겨움의 지혜로서 45번입니다. 선남자가 역겨워하고 만족하지 않고 절구하지 않을 때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날 곳 아르마리의 거주 중생에 거쳐서 부서지는 상카라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카라에도 그의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고착되지 않는다. 모든 형성된 것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고 벗어나고자 한다. 무엇처럼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독사의 입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아이고야 너 개구리 좋아하는데 그죠? 예, 우리 애가 친 숲속의 수탉처럼 견고한 덫에 걸린 사슴처럼 뱀장수의 소나기에 붙잡힌 뱀처럼 커다란 습지대에 빠진 코끼리처럼 금시조의 입에 들어간 용왕처럼 월식에 들어간 달처럼 적에게 포위된 사람처럼 이들이 각각 해탈하기를 원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처럼 이 수행자의 마음도 이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며 벗어나고자 한다. 그와 같이 그가 모든 정신물질들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할 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진정으로 해탈하고자 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죠? 그가 이와 같이 모든 존재 못해 태어날 곳 거주 거처에서 부서지는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고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위해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로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상카라들을 파간다. 됐죠? 또 나오죠? 뭐랍니까? 무상고 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48번에서는 길게 그죠? 나옵니다. 54가지로 일체 형성된 것들, 일체 유의법들, 일체 상카라들, 일체 정신물질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관찰해야 된다. 됐죠? 무상고, 무아, 부정이고 반대는 뭡니까? 상락, 아정이겠죠. 그죠? 상락, 아정으로 관찰하지 말고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관찰해야 된다. 여기서 54가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48번입니다. 상카라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고 일어나고 사라짐에 제한된 것이고 붕괴하는 것이고 떨리는 것이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고 지속되지 않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복리가 없는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죽기 마련은 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무상이라고 본다. 무상도 오늘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성된 것들은 계속해서 압박받고 견디기 어렵고 괴로움의 토대이고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고 전염병이고 등등등등 해서 뭡니까? 예, 검토 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괴로움이라고 본다. 제가 헤아리 보니까 27가지였어요. 한 가지 정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헤아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죠. 이 형성된 것들, 이 상카라들은 아름답지 않고 악체가 나고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장식으로 가장할 수 없고 보기 흉하고 매스껍기 때문에 또한 괴로운 특징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더러움으로 본다. 부정. 됐죠. 그죠? 세 번째는 부정입니다. 여덟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카라들은 남이고 비었고 허하고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무아라고 본다. 무아죠.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27가지, 8가지, 7가지 다 더하면 54가지로 결국 뭐라고 깊이 숙고해야 됩니까? 무상, 고, 무아, 부정이라고. 여기 식으로 하면은 무상, 고, 부정, 무아라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일체 유의법을 형성된 것을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관찰하지 않고 상락 아정이라고 관찰하는 것을 전도라 합니다. 네 가지 전도, 사전도 들어보셨죠? 이미 초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그죠? 그 전도가 원어가 똑같습니다. 유빨라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입니다. 그 반야신경의 전도도 당연히 뭡니까? 예, 상락 아정으로 보면은 그것이 전도입니다. 됐죠? 전도는 뭡니까? 머리가 밑으로 쳐박힌 거, 잘못된 거,
그죠? 거꾸로 보는 거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전도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그죠? 원리 전도 몽상 덕 구경 열반이 바로 우리 그죠?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됐죠? 초기 불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깊이 숙고하는지에서 뭐를 깊이 숙고합니까? 무상고 무아 부전이라고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상낙아정이라는 전도된 앞뒤가 뒤바뀐 잘못된 헛된 생각을 멀리 여기서 뭡니까? 덕 구경 열반을 해야 됩니다. 됐죠? 예, 반야신경과 똑같은 지금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뭡니까? 원리 전도 몽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온처 계제 연이 공이라고 관찰해야 됩니다. 공은 반야신경에만 나옵니까? 여기도 나옵니다. 자, 저희 우리 저 상칼에 대해서 평온한 지혜의 핵심이 공의 체득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공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그죠? 이걸 하나로 공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 이거를 통찰에 들어가서 뭡니까? 우리 좀 윗바산의 지혜에서 좀 맨 마지막 여덟 번째에서 뭡니까? 상칼에 대해서 평온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고 무아 부정을 어떻게 됩니까? 54가지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좀 불교의 기본 우리 좀 반야의 그죠? 그 성질 그죠? 특징은 우리는 남북방이 똑같다. 근데 북방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상자부에서는 특히 청정도로에서는 이렇게 그죠? 예. 아주 예. 그죠?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요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숙과에 관찰한 지혜의 특징은 뭡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깊이 숙고하여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49번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 상카라들 이와 같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파악하는가? 해탈하는 방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뭐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49번 밑에서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물 속에 그물을 쳤다고 한다. 그는 물 밑의 그물코에다 손을 넣어 뱀의 목덜미를 잡고는 와, 물고기를 잡았다. 그죠? 그죠? 예, 물척을 잡았다라며 기뻐했다. 기뻐하였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위로 들어 올려 보았을 때 세 가지 특징을 보고 뱀이라는 인식이 들었다. 뭐 세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죠? 뭐 미끈미끈하다든지, 그죠? 길쭉하다든지, 그죠? 아이고, 무시라고. 자, 위로 들려 올려 보았을 때 세 가지 특징을 보고 뱀이라는 인식이 들었다. 겁에 질려 위험을 보고는 잡은 것을 역겨워하며 놓아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벗어나는 방편을 꾀하면서 뱀이 똘똘 감고 있는 손을 꼬리의 끝부분부터 풀었다. 아, 뱀이 똘똘 감고 있다. 나 저놈 이러면 막 물리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그죠? 예? 자, 끝부분부터 풀었다. 다시 팔을 지켜 올려 뱀의 머리를 두세 번 빙빙 돌려 무력하게 만들어 이 못된 놈의 뱀아, 꺼져라. 아, 우리 원장선생님이죠? 아주 그죠? 아주 점잖은 말로 번역했습니다. 단지 던져버리고는 급히 호수의 두구로 올라가 이제야 정말 큰 뱀의 아그리로부터 벗어났구나 하면서 온기를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 여기까지 비유입니다. 자, 50번은 이 비유의 적용입니다. 여기서 수행자가 처음에 몸을 받아 기뻐하는 때가 그 사람이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뱀의 목덜미를 잡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죠? 아,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그죠? 예? 그죠? 정법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구나. 그죠? 자, 이 수행자가 덩어리 등 견고하다는 인식을 부서 상카라들에서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물코로부터 뱀의 머리를 끄집어내어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것과 같다. 수행자의 공포로 나타나는, 이거는 뭔가, 세 가지, 상카라들의 세 가지 특징, 무상고 뭐 하겠죠? 그죠? 예, 이걸 보고 뭡니까? 빵 터져갖고, 그죠? 예. 뱀의 머리를 꺼집는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자의 공포로 나타난 지혜는 그 사람이 겁에 질린 때와 같다. 그 다음에 위험의 관찰에 대한 지혜는 위험을 보는 것과 같고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는 뱀을 잡은 것을 역겨워하는 것과 같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로서 상카라들에서 세 가지 좀 무상고 무아의 특상을 제기하는 것은 벗어나는 방편을 꾀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뱀을 빙빙 돌려 무력하게 만든 다음 멀리 던져버려 물지 못하도록 만든 뒤 잘 벗어나는 것처럼 이 수행자도 세 가지 특상을 제기함으로써 상카라들을 빙빙 돌려 무력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항상하고 예, 행복하고 깨끗하고 자라고 즉 상락아정이라고 이 말이죠. 그죠?
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든 뒤 잘 벗어난다. 그래서 설하였다. 해타라는 방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파간다라고 됐죠. 그죠? 비율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이 시점에서 그에게 깊이 숙고하는 죄가 일어난다. 이것을 두고 이와 같이 설하셨다 했습니다. 빠티사입니다. 맞겁니다. 무상이라고 마음에 관찰할 때 무엇을 깊이 숙고하여 죄가 일어나는가? 괴로움이라고 무하라고 할 때 무엇이 깊이 숙고하여 죄가 일어나는가? 무상이라고 마음이 잡도할 때 표상을 깊이 숙고하여 죄가 일어난다. 괴로움이라고 마음이 잡도할 때 진행을 깊이 숙고하여 죄가 일어난다. 무하라고 마음이 잡도할 때 표상과 진행을 깊이 숙고하여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우리는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로서는 그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번째는 수순이기 때문에 도와 과의 수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까지가 상칼에 대해서 평온하는 지혜가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의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의 특징, 핵심은 뭡니까? 공을 체득하는 겁니다. 공하다고 꿰뚫어 보는 거. 공의 체득 혹은 공성의 체득.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에 이미 그런 말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와 같이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로서 모든 상카라들이 공하다고 파악하고 다시 이것은 자아가 공하고 혹은 자아에 속하는 것이 공하다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을 파악한다. 자, 그가 이와 같이 자아와 자아의 소지품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다시 나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결코 속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서든 내 것은 결코 없다라고 세 가지 측면에서 쓰란 공을 파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이거는 우리 그죠? 맞지입니까야 흔들림 없는,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경우나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 그 어려운 경우를 인종해서 있잖아요. 예, 그 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죠? 그 제4선의 경지, 그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뜻하는 거라고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마침은 니카야를 인용해서 했잖아요. 이제 그 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거를 쭉 다 정리해 보면은 그죠? 여기서는 그죠? 크게 일곱 가지로 그죠? 공의 체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가지 측면, 여섯 가지 측면, 여덟 가지 측면, 열 가지 측면, 열두 가지 측면, 사십두 가지 측면에서 예. 공성을 체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평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함을 꿰뚫어 봐서 평온이 체득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조견 오온 개공. 우리 그래서 반야신경은 뭐 굳이 설명하자면 있잖아요. 굳이 우리 이 청경도론과 설명하자면은 청경도론에서 열 가지 윗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여덟 가지 혹은 아홉 가지 윗바산의 지혜 가운데 평온에 대한, 상칼에 대한 유의법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죠? 여기 상카라가 뭡니까? 유의법이고 그게 뭡니까? 반야신경에서는 온처, 개, 재, 연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그죠? 무셈, 무수상시, 무안입이설신의 무세상임촉법. 이런 것이 전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죠?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반야신경을 아주 높이 봐주는 겁니까? 낮춰보는 겁니까? 아주 높이 봐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그죠? 반야신경의 경지를 있잖아요. 윗바사나의 그죠? 지혜 가운데 제일 정점인 것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죠? 저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경을, 부다고사 선생님 항상 그렇게 하시죠? 그죠? 중요한 이거는 경을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붙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53번에서 맞지만 니까야를 인용하고 54번에서 그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그저 그걸 보면 그죠? 먼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치보십니다. 53번에 있잖아요. 그죠? 53번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을 파악한다. 됐죠? 그죠? 두 가지 측면, 동그라미 치시고, 1 적어보시고요. 그 밑에 가면은, 그죠, 53번 맨 마지막 줄에 가면, 네 가지 측면에서 공을 파악한다. 됐죠? 그거 하시고, 이렇고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다음 줄로 가면은, 55번에 가면,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여섯 가지 형태로 공을 파악한다. 됐죠? 그죠?
그 동그라미 치시고 3이라고 적어보시고요. 56번에 보면은 8가지 형태로 파악한다 됐죠? 그 4를 적어보시고요. 57번에 가면은 10가지로 파악한다. 그죠? 동그라미 치시고 5라고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8번에 가면은 12가지로 파악한다. 그죠? 동그라미 치시고 6이라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9번에 가면 뭡니까? 예. 42가지 형태로 파악한다. 됐죠? 동그라미 치시고 7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부따고사 스님은 뭡니까? 저 특히 좀 맞지만 니까야 하고, 그죠? 그 니떼사. 그죠? 그 우리는 이거는 수단이 파타 1장 앞부분하고 4장 5장에 대한 주석입니다. 우리 그죠? 그 소부니까야, 쿠다카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용해 갖고 있잖아요. 공성을 체득하는 거를 그죠? 전부 그죠? 이렇게 7가지 측면에서 경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네 가지로, 그다음 뭡니까? 여섯 가지로, 여덟 가지로, 그다음에 열 가지로, 열두 가지로, 만두 가지로 됐죠, 그죠? 전부 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공성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내용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0, 시간 관계상 그죠? 자, 60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설하셨다. 물질을 무상이라고 출구를 보면서 세상을 공안하고 둘러본다. 느낌, 아르마리를, 그죠? 자, 세상을 공안하고 둘러본다. 자, 모가라자여. 항상 마음 챙기면서 자에 대한 사견을 버리고 세상을 공안하고 둘러보라. 그러면 죽음을 건널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을 뚫어보는 자는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 이건 수단이 바탕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니떼사에서 이걸 인용해서 여기서 니떼사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지가 이제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다. 됐죠? 자, 그래서 61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공하다고 보면서 세 가지 특상을 제기하고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공포와 즐거워함을 버리고 상카라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중립적이 되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이제 이것이 결론이고 마지막으로 항상 비유를 들어서 끝을 내죠, 그죠? 비유는 뭡니까? 아내와 이혼한 남자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와, 이거야, 그죠? 크, 그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죠? 예. 남편이 뭐, 불 꺼진 창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아, 왜 자꾸 저 그죠? 본지 풍각이 다 드러나요, 그죠? 예? 지금 나는 우울해, 그죠? 뭐 그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녀의 불 꺼진 창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말이 툭 튀어나와서 주 담아야 되니까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녀의 부정을 보고 그죠? 그 헤어지려는 마음에 이혼을 할 것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죠? 62원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예쁜 아내가 있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2번에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자가 모든 상카라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여 깊이 숙고하는 지혜로서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공포와 즐거워함을 버리고는 모든 상카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중립적이 된다. 됐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그죠? 그 공성의 체득으로 이렇게 부다고사 스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63번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4번입니다. 312쪽 64번입니다. 만약 이 지혜가 평화로운 경지인 열반을 평화롭다고 보면 모든 상카라들의 진행을 버리고 오직 열반으로 들어간다. 만약 열반을 평화롭다고 보지 못하면 반복해서 오직 상카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다. 그죠? 항의하는 선원의 까마귀처럼. 그 밑에 그죠? 까마귀. 그걸 합니다. 그죠? 자, 항해하는 상인들이 배에 올라타서 육지를 발견하는 까마귀를 친다. 옛날에 이랬답니다. 그죠? 배가 강풍에 휩쓸려 엉뚱한 방향을 향해 떠밀려가 해안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은 육지를 발견하는 까마귀를 날려보낸다. 까마귀는 돛대의 꼭대기에서부터 하늘을 날아 사방팔방을 조사하면서 만약 해안을 발견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발견하지 못하면 거듭거듭 돌아와서 돛대의 꼭대기에 앉는다. 이와 같이 만약 상카라들의 평온의 지혜가 평화로운 경지인 열반을 평화롭다고 보면 모든 상카라들의 진행을 버리고 오직 열반으로 들어간다. 만약 열반을 평화롭다고 보지 못하면 반복해서 오직 상카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어난다. 됐죠? 조견, 그래서 뭡니까? 원리 전도몽상 덕구경 열반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그죠? 공성을 체득하면 어땠습니까? 구경열반을 하는데, 아직, 그죠? 열반에 대한 그게 확신이 안 쓸 때는 어땠습니까? 거듭거듭 상카라들이 무상고 무하라고 계속 이걸 파악하면서 거듭해서 평온의 지혜, 공성의 지혜를 거듭거듭 체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예, 원리 전도 몽상하고
덕 구경 열반한다. 똑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죠? 반야신경의 가치를 아주 높이고 있어요, 제가. 그죠? 지금 시대에 감히 반야신경을 소승불교 청정도론하고 비교를 하다니, 저 나쁜 놈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이제는. 됐죠? 한국불교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밖에 나서는 안 떠들잖아요. 그죠? 요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키의 끝에서 밀가루 키질을 하는 것처럼 목화실을 빼낸 다음 솜을 타는 것처럼 여러 방법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한 뒤 공포와 절구함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평온이라는 것은 공포와 절구함을 버리는 거겠죠, 그죠? 상카라들을 조사함에 대해서 중립적이 되어 무상고무와의 세 가지 관찰로 머문다. 됐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머물 때 이 상카라된 평온의 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되어 일곱 분의 성자들의 분류를 위한 조건이 된다. 됐죠, 그죠?